슬퍼하는 자는 복이 있는 거야. 그걸 깨달은 거야. 영원히 슬플 것이다. 그게 즐거운 거예요. 즐거운 거예요. 예수님의 복음은 우리가 슬픔과 같이 하는 것들이 오히려 복이 되는 거죠. 우리가 행복하자, 복받자 이런 얘기를 해요. 그죠? 그런 얘기를 하는데 우리 이제 오늘 복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좀 해보려고 합니다. 복이라는 단어를 제일 먼저 쓴 사람이 누굴까? 여러 사람이 썼겠죠. 그죠? 네. 뭐 우리 뭐 그 돼지 저금통 복자 써가지고 주기도 하고 그렇죠? 막 그러는데 중국 사람들이 좋아하는 거예요. 그러게 말이에요. 복자를 굉장히 좋아하죠. 복자를 막 빨간색 좋아하고 거꾸로 달아놓고 그러게 말이에요. 그러니까 전 복싫어하는 사람이 없을 거예요. 복싫어하는 사람이 없을 텐데 그 아리스토텔레스라는 사람이 있었어요. 2300년 전에. 근데 그 사람이 이제 복이 뭐냐는 것을 니코마코스 윤리학이라는 책에서 썼어요. 네. 쭉 나와요. 복이라는 게 뭔지. 그래서 그게 이제 굉장히 옛날 책인데 그 예수님 오기 전에 한 3,400년 전에 네. 그때 뭐 공자, 맹자, 뭐 장자, 뭐 소포클레스, 아리스토텔레스 다 비슷해요. 다니엘이 그때고 그러니까 2,500년 전에 거의 세상에 많은 지혜가 다 나왔어요. 네. 그걸 이제 우리가 보는데 그때 복이라는 게 에우다이모니아라고 그랬어요. 다시 에우다이모니아. 에우다이모니아. 그렇죠. 그래서 에우다이모니아라고 했어요. 뭐냐? 네, 뭐냐? 뭐냐? 복이 뭐냐? 이렇게 했어요. 뭐냐? 복이 뭐냐? 그런데 이 복이 뭐냐 그러는데 가장 행복한 건 뭐냐면은 이 사람이 얘기했을 때 최고선을 자기가 하는 최고선을 하는 건데 그걸 뭐냐면은 자기의 탁월성을 발휘하는 거. 그게 아랫대라고 그래요. 다 같이 해볼까요? 아랫대. 다 같이 해볼까? 아랫대. 아랫대. 이걸요 덕이라고 하기도 하고요. 덕이라고 하기도 하고 탁월함이라고 하기도 해요. 왜 이렇게 하는지 제가 이제 소개를 좀 하겠습니다. 하여튼 뭐 덕스럽고 탁월하고 자기가 꼭 탁월한 걸 하는 거예요. 제가 지금 얼마 전에 드라마를 봤는데 김탁구. 예. 빵 만드는 거. 그 자기의 타고 제빵사 교수님 오래 전이에요. 모르겠습니다. 제가 자기가 탁월한 걸 찾아서 하는 거예요. 맞아요. 내가 미용사를 찾아서 네, 내가 뭐 머리 자르는 게 즐겁다 그러면 종일 머리 자르는 거야. 연구하고 네. 손톱 네일링이 좋다 그러면 네일링하고 내가 김치 만드는 게 좋다 그러면 갖가지 김치를 만들어 보는 거예요. 네. 그 자기가 제일 잘할 수 있는 거 재밌는 거 그걸 하는 게 복이라고 얘기했어요. 네. 탁월함. 그것이 선하고 이어져야 되죠. 네. 그러니까 최고선하고 이어져야 돼서 그것이 또한 이 탁월함이 최고선하고 이어져야 된다는 거죠. 근데 이게 또 뭐냐면 여기서 자기가 좋다고 탁월하다고 또 자기가 나름대로 최고선이라고 해가지고 막 폭력을 휘두르거나 제가 제일 잘하는 게 도덕질이야. 도적질을 하거나 이것도 안 되겠죠. 네. 그래서 이 사람은 이 아랫대가 어디에서 검증을 맞아야 되냐면 폴리스라고 그 당시 도시국가죠. 여기에 그 도움이 돼야 돼. 거기서 검증된 탁월함이고 검증된 독이어야 돼. 그러니까 내가 정말 그 뭘 잘해. 정말 잘하는 것들이 그 사회에 도움이 되어야 되겠죠. 네. 그죠? 이제 기독교 신자들은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쓰임받는 도구로서의 일을 해야 되는 거죠. 네. 근데 여기에 이것을 이제 하기 위해서 그 탁월성에도 두 가지가 있어요. 뭐가 있냐면요. 다 같이 볼까요? 지적 탁월성. 지적 탁월성.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성격적 탁월성. 성격적 탁월성. 성격적으로 탁월한 사람이 있어요. 예. 그죠? 탁월하고 정말 태어났을 때부터 엄마 뱃속에서 나오자마자 나는 지도자요. 뭐 내가 한번 잘해보겠습니다. 뭐 이런 사람도 있을지 모르겠지만 이런 태생적인 성격적으로 굉장히 그 품성이 좋고 모든 사람들이 귀를 기울이고 이런 사람도 있지만 지적 탁월성 자체, 지적 탁월성. 지적 탁월성. 끊임없이 공부를 해야 되는 거예요. 끊임없이 그 분야에 대해서 끊임없이 갈고 닦고 10년, 20년 그 분야에서 반복되는 습관이 굉장히 중요한 거죠. 그다음에 지적 탁월성 공부도 중요하지만 여러분 이 공부만 했다고 요것만 하면 문제죠. 칸막이에 갇혀가지고 공부만 하고 이웃을 몰라. 우리나라 지금 판검사들이 좀 욕을 먹는 것들이 그런 게 있는지도 모르겠어.
그냥 자기만 공부하니까 다른 세계를 몰라. 그것만 외울 줄 알고. 지적 탁월성 가지고 그것이 전부가 아니라는 거죠. 성격적 탁월성은 뭐냐면요. 이건 본성적인 것이 아니라 사실은요. 프락시스다가 제목에 프락시스. 프락시스. 이 실천적으로 늘 습관적으로 자기의 그 성격을 갖다가 다듬어야 돼요. 이게 이제 아리스토텔레스가 얘기했던 복이에요. 이 사람은 행복한가 이렇게 살면 행복하겠죠. 그죠? 그 자기의 탁월함, 내가 제일 잘하는 게 뭔가, 뭐가 재밌는 게 뭔가, 김타쿠 그 제빵왕처럼 빵을 만들고. 그리고 그것이 또 동네 사람들에게 또 희망이 맞아요. 되고 예. 그러면 얼마나 즐겁겠어요. 예. 이 사람한테 이게 행복이에요. 그런데 전 시간에 맹자를 얘기를 했는데 맹자라는 사람은 맹자라는 책이 있어요, 여러분. 그 책이 참 그 재밌어요. 저는 이제 맹자를 배우면서 여러 가지를 느꼈는데 이제 맹자라는 책에서는 크게 저는 맹자라는 책을 읽으면서 두 가지가 굉장히 저한테 그 마음을 아주 감동짓게 만들었는데요. 저는 이제 맹자에서 두 가지 중요한 사상은 뭐냐면 여민동락하고 호연직이라는 사상이 있어요. 그런데 오늘은 여민동락에 대해서만 얘기를 하겠습니다. 맹자 오면요, 이게 뭐냐면요, 손이에요. 손을 이렇게 잡고 이렇게 무슨 뭐 무슨 컵이 있어, 먹는 컵이 있고 이거 탁자 위에서 이렇게 해가지고 마시는 거예요. 이렇게 이렇게 우리가 이렇게 탁자를 잡고 이렇게 이렇게 한번 잡아보세요. 아, 이걸 탁자에 두고 이렇게 같이 이제 뭔가 이렇게 마시고 여민 이렇게 여민. 근데 이걸 갖다가 이렇게 가지고 함께 락은 또 재밌어요. 이게 실이야 실. 실인데요. 이게 장구에 북이 있어요. 북에 이렇게 실이 묶겠죠. 그걸 나무에다 올려놓고 덩덩덩덩 치는 거예요. 참 좋죠. 이게 여민동락. 그래서 제가 CEO 강연 가면은 그런 얘기를 해요. 여민동락 하십니까? 그러면 아, 우리 회사원들하고 뭐 맥주집에 가고 뭐 어디 크게 여민동락이 아니에요. 너는 공자는요. 공자는 군자라고 했던 게 귀족 학교예요. 사실은요. 군자라고 하는 것이 군이 지금으로 말하면 그 조그만 나라들의 군주 임금들이죠. 그 아들들을 위한 책이에요. 군자가 돼야 된다. 그것이 귀족 얘기예요. 귀족들 이야기. 부잣집. 아이들 그 어떻게 그 논어라는 책은 사실은 그래요. 엘리트 교육. 엘리트 교육 맞아요. 책이에요. 그런데 맹자라는 책은 그거보다 좀 낮아요. 예. 그거보다 더 낮은 책은 뭐냐면 묵자라고 있어요. 다 같이 묵자. 묵자. 묵자라는 책은요. 노동자의 책이에요. 그야말로 저. 그래서 지금 잘하셨어요. 묵자 아니 맞았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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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확히 맞았어요. 묵자라는 책은 뭐냐면 같이 해볼까? 같이 밥 묵자. 묵자 사상은 그거예요. 기본 생활금을 다 올려야 되는 거예요. 그 뭐 그런 세상입니다. 그래서 그 논어가 어떤 상층 계급의 교과서라면 맹자는 그것을 아우르는 네. 민초들까지도 그리고 그 묵자는 그거보다 더 아래. 그래서 묵자는 그런 얘기를 했죠. 맹자하고 묵자하고 막 다툼이 있었거든요. 그 막 논어에서 보면 어머니가 돌아가시면 뭐 3년상 아니 그건 민초들이 어떻게 버티냐 먹고 살지도 못하지 3개월 해야 된다. 지금은 뭐 며칠로 줄었죠? 3일로 해요. 근데 지금은 돈 없는 분들은 그것도 아니 하루 만에 하시는 분들도 많아요. 장례식 비용이 뭐 50만 원 뭐 이래가지고 또 돈이 없어져가지고 하루 만에 그냥 하시는 분도 많답니다. 근데 이제 묵자가 봤을 때는 사치한 거예요. 그래서 그거는 이제 사치다 그렇게 얘기를 했죠. 그렇게 보시면 되는데 맹자에게서 즐거움 이 복이라는 거 있잖아요. 복이라는 것은 이 사람에게 있어서 복은 이렇게 같이 낮은 사람들과 계층 없이 어울려서 사는 게 계층 없이 임금이 질문할 내가 여자를 참 좋아하는데 맹자는 카운셀러 이렇게 마을마다 돌아다니다 내가 여자를 좋아하는데 뭐 마누라가 없으면 안 되겠습니다 어디 갈 때마다 마누라를 데리고 다녀야 되는데 맹자 선생님 어떻게 할까요 그러니까 아 그 여자를 좋아하니까 참 좋네요 맹자 선생님 할아버지 군인들도 남자들이 얼마나 여자를 좋아할까요? 여자들은 또 얼마나 남자를 좋아할까요? 온 국민 중에 짝이 없는 사람들이 결혼할 수 있도록 맞아요. 다 베풀어주세요. 지금도 그렇죠? 네. 결혼을 못해요. 그리고 애기 낳을 자신이 없대요. 경제가 어려워서. 그게 맹자 정신이에요. 그걸 다 이렇게 다 결혼하고 살 수 있게 해주십시오. 맹자 책에 나오는 얘기입니다. 네. 그게 여민 동락이에요.
CEO들이 끌어들여가지고 뭐 돈, 아, 맥주 좀 마셔라. 이게 아니라 그분들 집에 한 입 한지 가보고 토요일에는 전 직원들과 뭐 저 노원구에 가서 백사마을 가서 연탄도 나르고 그런 분들 꽤 계세요. 페이스북에 우리 전 아무개 대표님들을 그 아주 회사 사장이심인데 그 페이스북에 사람들 모아가지고 연탄 나르고 백사마을 할아버지들 위해서 그게 여민농락이에요. 거기에 기쁨 있고 행복이 있다는 거예요. 노노랑 좀 틀리죠. 노는 뭐 책 읽는 즐거움 이런 걸 얘기해요. 그 수준이에요. 책을 읽으니까 얼마나 즐거우냐. 그게 뭐 노는 일정 아닙니까? 그런데 이제 윤동주는 어떤 복을 얘기했나 얘기할 겁니다. 윤동주의 시 중에서 복을 얘기한 시가 있어요. 복을 지겹게 얘기한 시가 뭐냐면 1940년 12월에 쓴 시가 있습니다. 팔복이라는 시예요. 한번 읽어볼까요? 교대교대로 읽고 마지막 행은 같이 읽겠습니다. 슬퍼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로 나오는 구절입니다. 여덟 번 슬퍼하는 자가 나온 다음에 복이 있나니는 같이 읽는 겁니다. 시작. 슬퍼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 다음 여기 슬퍼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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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 같이 시작. 저희가 영원히 슬플 것이요. 네, 이 팔복이라는 시는 여러분들 보시면 아시겠지만 산상수훈 가지고 한 얘기예요. 마태복음 5장 3절로부터 10절까지 나오는 산상수훈을 패러디한 건데요. 근데 이 당시에 윤동주는 너무너무 절망을 해가지고 1년 3개월 동안 절필을 했던 시기였어요. 기도하라고 그래도 억지로 기도하고 큰아들인데도 기도해라 그러면 동생들 3분의 1 나와요. 형이 억지로 기도했다. 너무너무 그 시대를 참을 수가 없어요. 창시개명을 하고 아침마다 공중을 향해서 기도를 하고 하나님이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시를 어떻게 생각하냐면 기독교를 풍자하고 하나님을 저주하는 시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제가 보니까요 그게 아니라요 완전히 깨달은 시예요. 기독교에서 말하는 복이 무엇인지 완전히 깨달은 시예요. 응? 잘 이해가 안 되세요? 예수께서 그렇게 얘기하셨잖아요. 거기 우리 바로 얘기했던 것처럼 슬퍼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죠? 네. 의에 굶주린 자는 복이 있나니. 여러분 구약부터 한번 쭉 성경을 한번 복잡 골라보신 적 있으세요? 저는 있어요. 81년에 제가 대학을 들어갔는데 어느 교회, 가장 한국에서 제일 크다는 교회에 뭐라고 쓰셨냐면 뭐 능치 못함이 없으리로다 막. 저는 막 기도만 했어요. 지하철에서 막 예수천당 그것도 했어요, 제가. 그때 배낭에 들고 다니면서 막 시골에서 막 애들 네다섯 명 놓고 200명 놓듯이 막 설교를 하고 막 침대에다 베개 놓고 막 설교를 하다 베개가 쓰러지면 은혜 받으셨군요. 베개도 세우고 완전히 그랬는데 와, 제가 그랬어요. 그 정말 능치 못함이 없을 줄 알았어요. 근데 그게 아니더라고. 그 앞에 조건절이 있어요. 풍부에 처할 줄 알고 빈에 처할 줄 알고. 풍부하면 나눠야지 가능하다는 얘기예요. 네. 욕심쟁이같이 해가지고는 절대로 능치 못함이었어요. 빈해가지고 울고 그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네. 바울처럼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감사할 때 능치 못함이 있다. 조건절이 있어요. 이프가. 그거 안 하고 무조건 능치 못함이 없다. 기도만 하면 사기입니다. 사기예요. 그 앞구절을 읽어야 돼요. 그런데 복을 막 그렇게 남발을 해요. 헌금 많이 내면 복 있다. 그런가요? 아니요. 창세기부터 보면요. 복이라는 단어가 처음 나온 건 창세기 12장 3절입니다.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너는 복의 근원이 되리라. 하늘의 별처럼 땅의 모래처럼 이렇게 나옵니다. 그 다음에 또 에녹한테 하나님과 동행하셨더니 그런 특별한 복이 나와요. 그 다음에 시편에 복이 많이 나와요. 1장 1절 아시죠? 뭐죠? 아니죠. 시편 1장 1절.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꾀를 쫓지 아니하며 죄인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라. 그 복의 개념이 그게 나와요. 좀 틀려요. 그래서 성경을 보면 그 하나님과 동행하시니 주야로 또 성경을 읽고 이런 복 외에는요. 사실은요. 그 동행에서 나오는 향유라는 복하고 별로 차이가 없어요. 관직이 있고 잘 먹고 아들이 많은 거 이거. 이거랑 별로 차이가 없어요. 유대교 복이에요. 근데 우리는요. 기독교는 유대교를 믿는 거예요? 예수를 믿는 거예요?
예수님의 복은 확 달라져 버려요. 네. 그게 이거 산상순이에요. 슬퍼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걸 깨달은 거예요. 영원히 슬플 것이다. 그게 기독교적 복이에요. 근데 그 복은요, 우리가 오리지널 신이라고 하죠. 원죄. 원죄라는 건요, 우리가 갇혀 있습니다. 전 원죄에 갇혀 가지고요, 운슈트라고 하는데, 죄에서 벗어나는 거. 니체가 원죄의식 가지고 굉장히 싫어했었죠. 니체가. 저도 원죄의식 속에서 자랐어요. 대학교 때까지 우리 김 선생님처럼 아름다운 여자 앞에 가면 죄 질까 봐 그냥 말하기 전에 떨려 봐. 와, 가까이 가면 안 돼. 그냥 포도주도 못 먹고요. 포도. 건포도. 건포도도 술인 줄 알고 못 먹고. 그렇게 우리가 죄의식에 시달릴 때가 많은데, 그래서 교회에서 원죄만 얘기하면 안 돼요. 사실은요, 원죄도 있지만 더 큰 거는 뭐냐면, 여러분 해볼까요? 오리지널 블레싱이 있어요. 오리지널 씬, 다 같이 오리지널 씬. 오리지널 씬. 근데 그보다 더 큰 건 오리지널 블레싱, 다 같이 오리지널 블레싱. 오리지널 블레싱. 원복이에요, 원래 있는 복. 그 원죄 면죄부라는 거 아시죠? 네. 헌금을 내고 건물을 사면은 죄를, 그래서 마르틴 루터가 얘기했잖아요. 근데요, 즐거운 거예요. 예수님의 복음은 내려오셔서 첫 번째 아이였을 때 어떤 얘기를 합니까? 하늘에는 영광, 땅에는 평화. 그리고 끝나고 나서도 내가 다 이루었다. 그래서 원죄의식도 있지만 거기에 잡혀있으면 안 되고, 크게 이렇게 우리가 또 즐거움 속에서 살아야 돼요. 근데 예수님께서 얘기했던 이 복, 이런 것이 우리가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그러니까 슬픔과 같이 하면 복을 받는다는 구조예요. 그래서 제가 그림을 넣었는데 도스토옙스키와 톨스토이 이렇게 얘기했죠. 그 소설도 보면 그런 이야기예요. 죄아벌에 보면 라스콜니코프가 할머니를 갖다 도끼로 찍어 죽였어, 전당포 할머니를. 그래서 그렇게 죄의식을 6장까지 너무너무 시달리는 게 1장부터 6장까지 이야기예요. 근데 소냐라고 그 어린 창녀, 낮은 그 슬픔하고 만나서 새로운 세계로 넘어가요. 에필로그에서 시베리아에서 오히려 행복하게 살죠. 여러분 잘 아시는 레 미제러블, 더 미제러블, 더 리치, 더 푸어처럼 비참한 사람들의 이야기예요. 레는 더라는 뜻이죠. 장발장이 주인공 아니에요? 굉장히 많이 나와요, 거기에. 예. 인물 중에 한 명이 장발장일 뿐이지. 근데 그 장발장이 거기서 보면 판틴이라는 창녀를 만나가지고, 미카엘 신부도 만나지만 그 슬픔과 만나서 이 사람이 바뀌어요. 판틴의 그 딸이 누구죠? 코제트라고. 다 나올랑 말랑하는데 이게. 예, 맞아. 그 아이를 키우면서 그걸 하면서 성화되는 이야기가 장발장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들, 그래서 우리가 슬픔과 같이 하는 것들이 오히려 복이 되는 거죠. 오히려. 성경은요, 그 복의 개념이 아주 풍부해요. 그래서 정말로 그 아까 제빵왕처럼 구약성서도 무시할 필요는 없죠. 그런 것처럼 정말 아들, 딸도 잘 낳고 그것도 복이지만, 정말 자식도 많고 돈도 많고 장수하는 것도 복이지만, 또 동행하는 것도 복이고, 성경을 자유롭게 읽을 수 있다는 게 얼마나 복이에요. 예. 어떤 그 정말 요즘에 이슬람 국가 무서워요, 그죠? 그냥 막 사람을 죽여요. 그런데 그것도 복인데, 예수님의 복은 뭐라고요? 그래서 제가 제 책 제목이 그래서 곁으로예요. 곁으로 가는 거예요. 예수님이 구체적으로 성경 구절에서 썼습니다. 대통령이 이렇게 딱 나가면 나는 내 임기 동안 뭘 하겠다고 얘기를 하죠. 예. 예수께서 하신 얘기가 임기 동안 하겠다는 것이 뭐냐면, 우리 성경 구절에 있습니다. 누가복음 4장 18절이에요. 한번 읽어볼까요? 예수께서 시작. 예수께서 성령이 임하신 이유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여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기 위해서이다. 이게 예수님이 공생애를 마치고 이제 내가 하나님의 아들로 살아가겠다고 했을 때 이게 데뷔 선언이에요. 이게 대통령 선언 같이. 나는 이렇게 할 거다. 전도는 이거예요. 누가복음 28장 이렇게 나오는 그 마지막에 내가 세상날 끝날까지 제자로 삼고 전도한다는 것이, 말로만 하는 것이 아니라, 말로만 하는 것이 아니라, 다 같이 볼까요? 가포눈을, 가난한 자, 포로된 자, 눌린 자, 그게 복이 되는 거예요. 연탄 나르면 그걸 갖다가 피터 한티케는 우리 피로라고 그랬어요. 피로 사절하는 책 있죠. 연탄 나르고 양로원 가서 도와주면요, 회춘이 된대요. 오히려.
도핑사에서 오히려 힘이 나고 그게 우리가 느끼는 복이에요. 자자 작은 복들. 그래서 내가 작은 자에게 한 것이 내게 한 거라고 이렇게 성경이 써 있잖아요. 그게 복된 삶이죠. 지금 우리가 이제 얘기했던 복을 정리하겠습니다. 아리스토텔레스는 탁월함의 에우다이모니아 행복을 얘기하면서 아랫대 그죠? 자기의 탁월함, 자기의 재미있어 하는 걸 갖다가 지적으로나 성격적으로 키우라고 했죠. 폴리스에서 네. 검증받고. 맹자에게는 뭐였다고요? 여민동락 다 같이. 여민동락. 모두 다 함께 즐겁게 노래도 부르고 여민동락 모두가 하나가 되는. 그래야지 그 많은 사회에서 다른 나라 사람들이 우리랑 같이 삽니다. 그러면 나라가 커지죠. 춘추전국시대 때. 네. 전국시대 때 이야기인데요. 네. 전자는 이제 싸움이 많은 나라예요. 전 싸움이 많은 나라. 근데 예수님에 이르고 윤동주가 깨달은 복이 뭐라고요? 다 같이 슬퍼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영혼이 슬퍼요. 근데 그 슬픔을 즐거움으로 깨닫는 겁니다. 그래서 십자가라는 시를 보면 1941년 5월 달에 보면 이렇게 썼죠. 행복한 예수 그리스도에게처럼 이렇게 나와요. 처럼이 한 줄이에요. 행복한 예수 그리스도에게처럼. 처럼이 얼마나 힘들면. 근데 모가지를 들이우고 죽는데 그게 행복하다고 할 때 행복자를 한자로 탁 집어넣은 거예요. 네. 윤동주가 깨달은 거예요. 이게 복음이구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